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쿠팡을 통해서 미국 시리얼을 사서 먹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다른 버전도 먹어보고 싶어서 그 시리얼을 다 먹자마자 다시 또 주문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 전에 아니 이런 시리얼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가 마침 뚝 떨어졌더라고요. 우선 우유를 사러 가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나의 리무진. 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유. 저는요, 이거 사야 돼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왜냐면 제가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아, 아몬드 브리지를 살까? 아, 근데 또 여기다가 먹으면 시리얼의 그 본연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살게요. 라프리로 같은 가격이네. 오리지널.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끝! 마트 온 김에 뭘로 사볼까요? 나 땅콩버터 다 먹었는데? 아, 여기 있네. 아니야, 이거는 쿠팡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먹는 게 없다. 아, 만두. 만두 맛있는데. 만두 먹고 싶어. 채워야지. 아, 이거 맛있겠다. 얼추. 아니야. 계란. 계란이 마침 다 먹어가지고 없단 말이죠. 계란 뭐 사지? 근데 계란도 먹던 거 유통기한 다 돼서 버려야 돼요. 혼자 살면은 그게 너무 아까워. 이거 살까요? 6개 들어있는 거? 이게 나을지? 네, 6개짜리 이게 나을 거 같아. 3월 3일까지네. 좋아. 괜찮겠지? 자, 드디어 시리얼이 도착을 했어요. 똑같은데 여기 시리얼이 여기가 분홍 색깔이에요. 옛날에 먹었던 거는 얘가 하얀 아니야. 옛날에 먹었던 거는 얘가 브라운 계열의 색깔이었거든요. 얘는 핑크핑크합니다. 약간 딸기 맛이 났으면 좋겠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이게 왜 붙어있지? 모르겠다. 어이 예쁘게 뜯고 싶었는데. 자, 안에 오, 맛있어 보여. 오, 빨리 먹어봐야지. 대박인데? 말아 먹어봐야 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시리얼을 먼저 넣을 걸 그랬나? 얘네가 둥둥 뜰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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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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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어 너무너무 너무너무 위험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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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닥에서 할게요 저는 눅눅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우유에다가 조금조금씩 타서 먹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우유? 잘 먹겠습니다 이게 시리얼이 이 향만 되게 베리향이 나고 사실상 맛 자체에서는 베리향이 안 나는 시리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향만큼 맛에서도 그 베리 맛이 많이 나요 이 전에 먹었던 거는 이 시리얼 자체는 단맛이 없는 그 갈색깔이어서 이 유니콘들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조화가 대박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기본 시리얼 달고 마시멜로도 달고 이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아 천국 내가 먹었던 시리얼 중에 제일 단 것 같은데 달아서 좋아요 약간 김치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넣어볼게요 우유가 남았어 많이 넣었는데? 그러면 우유를 더 넣으면 되지 아 맛있다 사실 어릴 때는 시리얼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20살 되고 나서부터 시리얼을 진짜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집에 항상 시리얼이 있고 떨어지면은 그냥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쌀 사다 먹는 것처럼 시리얼을 계속 사다 놔요 뭔가 집에 시리얼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 물처럼? 물 정도로 아니고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뭐지 우리나라 건가 그거? 아 미국 건가? 후르트링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지만 후르트링?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얘는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잖아요? 얘가 식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달달하고 맛있어서 시리얼에 안 말아먹고 그냥 과자처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낵으로 근데 시리얼 모양이 너무 귀엽다 약간 유전자 같아 시리얼 모양이 약간 유전자 그 염색체 같아요 약간 X 염색체, Y 염색체 막 안 찍히고 있는 줄 알았네 나는 항상 칼로리를 보거든요 괜찮은데? 141칼로리 달달한 거 치고는 칼로리가 높지가 않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 럭키참스에 반해가지고 럭키참스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저는 이 럭키참스 시리얼에 반해가지고 다른 맛으로 한 번 더 사봤는데요 찍고 있어요 쟤는 꼭 내가 시리얼 이렇게 방송 찍을 때 나오더라? 그지?
꼭 내가 시리얼 할 때 그 내가 시리얼 이 발음이 시리 같은 건가? 맨날 시리얼 할 때마다 발음이. 아무튼 오늘은 이 럭키 참스의 이 시리얼에 관한 제가 다른 맛을 먹어본 그런 영상이었고요. 저는 이게 훨씬 달달해서 좋긴 하지만 주식이라 그래야 될까? 만약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은 전에 먹었던 걸 살 것 같아요. 이게 가끔 먹기에는 좋은데 나한테는 너무 달아서 이것보다는 그 전에 먹었던 얘 그냥 갈색이었던 그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짤막한 저의 시리얼 혼자 사서 먹어본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u não vou comer.